Buongiorno ragazzi, come stat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선생님 슬비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Unita c i n 오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과는요,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모르는 단어가 몇개 있을 수 있,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Unita c vado all'ufficio postale. Ciao Federico, dove vai? Ciao, vado all'ufficio postale. E tu dove vai? Vado alla stazione dei treni. Perché? Arrivano le mie sorelle. Da dove vengono? Vengono da Siena. Allora, studiano a Siena? Sì, tutte e due studiano all'università. Stasera, andate al ristorante? No, andiamo in pizzeria. Vieni con noi? Sí, 네잘 듣고 오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우 페리도베바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에선 안달의 동사 특집이네요. 그렇죠? 자 안달의 동사가 어디 가다 그리고 베니레가 오다인데요. 자 안달의 베니레 이거 한 번씩만 쭉 인칭 변형 가고 그 다음에 해석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달의 가다입니다. 이요 와도 두 vai, lui, lei, lei, va, noi, andiamo, voi, andate, loro, vanno. 다시 한 번요. io, vado, tu, vai, lui, lei, lei, va, noi, andiamo, voi, andate, loro, vanno.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베닐의 오다 동사 가겠습니다. Vengo, tu vieni, lui, lei, lei viene, noi veniamo, voi venite, loro vengono. Tatassian Bon! Io vengo, tu vieni, lui, lei, lei viene, noi veniamo, voi venite, loro vengono.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달의 동사와 베닐의 동사 형태 의 변형 잘 알고 계신다 믿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안달의 동사 뒤에 오는 우리 목적 목적지에 따라서 오는 전치사를 위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우 페데리코 노베바이 안녕 페데리코 너는 어디 가니? 차우 와도 알루피초포스타 레라고 합니다. 우피초포스타 레어딜것 같으세요? 그렇죠 우체국입니다. Ufficio postale. 자, 우피초 포스탈레 앞에는요, 우리 전 지사 알이 붙는데, 우리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알 L L 오버스로포 이렇게 붙어야겠죠, 그렇죠? Ciao, vado all'ufficio postale. Ciao, vado all'ufficio postale. 나는 우체국에 가. E tu dove vai? 그리고 너는 어디에 가니? E tu dove vai? 합니다. Vado alla stazione dei treni 라고 합니다 자, Vado alla stazione 자, Stazione 우리 바로 기차역이 되겠죠 Stazione 자체가 약간 기차역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dei treni 우리 기차의 라는 말이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treno 라는 명사를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treno 가 기차죠 저 so, 트레노가 기차고 트레니는 기차들이 되겠습니다. So vado alla stazione dei treni. Vado alla stazione dei treni. So, 기차역에 나는 가가 되겠습니다. So perché? Ve. 어, 제 발레리아가 대답합니다. 자, so, arrivano le mie sorelle. Arrivano le mie sorelle. 라고 합니다. 자, 아리바레 동사가 이제 도착하다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레 미에 소렐레 삼칭 복수이기 때문에 아리바노가 되었는데요. 자, 레 미에 소렐레가 뭔가요? 일단 소렐레가 뭐죠? 그렇죠? 여자 형제들, 그러니까 자매들이죠, 자매. 그래서 자매들인데 미에가 우리 소유형용사 미호의 여성 복수형태죠. 나의 여, 여자 자매들이 지금 도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가족 명사 앞에 소유 형용사가 있는 경우 정관사가 올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들어요. 자, 여러분들 미아 소렐라라고 하면 우리 자매 한명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정관사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된 경우에는요, 정관사 붙여도 돼요. 이런 어, 예외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rrivano le mie s 나의 자매들이 도착해 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arrivano le mie sorelle arrivano le mie sorelle da dove vengono 자, 다는 몸으로부터고요 dove는 어디에 vengono는 venire 동사 몸으로부터 오다 라는 동사의 로로 형태죠. 계속해서 주어가 le 두의 소렐레 또는 레미의 소렐레 그 소렐레들이 되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나도베 벵고노 어디로부터 그들은 오니가 되겠습니다. 나도베 벵고노, 나도베 벵고노 대답합니다. 벵고노 나시에나, 벵고노 나시에나 시에나로부터 옵니다가 되겠죠. 사실 이제 다가 누구의 집이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베니레 동사와 사용이 된다면 사용이 된다면 이때는 어디 어디 어디로부터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어, 사용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페데리코가 얘기하네요. Allora, studiano a Siena. Allora. 이것도 중요합니다. 약간 좀어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하고 이제 내용을 정리할 때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Allora. 자 그러면 studiano. 자 그들은 공부하나요? A Siena. Siena에서가 되겠죠. Allora, studiano a Siena. Si, tutte e due studiano all'università 라고 합니다. 자, tutte e due, 그두명 다, 자, tutto가 모두 라는 의미가 되죠. 그쵸? 근데 소렐레 여성 복수다 보니까 tutte가 되었습니다. Tutte due studiano all'università. 이게 tutte e due이기는 한데요. 주로 이제 tutte e due. 라고 읽습니다 애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모음이 겹치다 보니까 가운데 그리고라는 애가 많이 이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tutte due tutte due studiano 그들은 공부 그둘다 공부한 공부를 합니다. All'università. 대학교에서가 되겠죠. Studiare all'università.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하시겠죠. 또 유학 가신 분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Stasera. Andate al ristorante. 자, sera가 우리 저녁이죠. 그렇죠? 그래서 Buonasera라고 인사를 하는데 Stasera. 이건 뭘까요? 그렇죠. 우리 Cuesta. 우리 지시영용사 이것을 나타내는 Cuesta가 있죠. 근데 Cuesta sera. 이거 좀 길지 않나요? <laughs> 그렇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타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밤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안다떼. 너희들은 가니? 알 레스토란테. 그렇죠? 레스토란 e 가 우리 레스토랑이죠. 자, 안다레알레스토란 e 입니다 우리 아와 정관사 1 합쳐진 형태잘 보시고요. 자, 안다떼 알레스토란 t 스타세라 안다 t 알레스토란 e No, andiamo in pizzeria. Vieni con noi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어디에 간대요? 그렇죠. 피 z e r i a 에 간다고 합니다. 피자 파는 곳에 갈 거야. Vieni con noi. Vieni가 뭐죠? 그렇베니레 Vieni 동사의 두 형태죠. So 너 올래. con noi, con이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너도 올래라는 지금 제안이 되겠죠. 그래서 andiamo in pizzeria. Vieni con noi. andiamo in pizzeria. vi ni con noi. federico가 얘기합니다. si volentieri. 자, volentieri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꺼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좀 도와줄래? 미다, 요나만안오 라고 했을 때, si volentieri, 당연하지, 기꺼이 라는 표현이 되겠거든요. 요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si volentieri, ci vediamo stasera. 여러분들, ci vediamo 가보죠. 그렇죠. 제가 맨날 하는 인사죠. 또 봅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스타세라 오늘 저녁에 그래서 주베디아모스타세라 오늘 저녁에 또 보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안달의 베닐에 두개다 등장해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 안달의 동사 베닐의 동사 인칭별 형태만 잘 알고 계신다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단계죠.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마무리 들으시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저 차후 주베디아모 Unità 5. Vado all'ufficio postale. Ciao Federico, dove vai? Ciao. Vado all'ufficio postale. E tu dove vai? Vado alla stazione dei treni. Perché? Arrivano le mie sorelle. Da dove vengono? Vengono da Siena. Allora, studiano a Siena? Sì, tutte e due studiano all'università. Stasera, andate al ristorante. No, andiamo in pizzeria. Vieni con noi? Sì, volentieri. Ci vediamo stasera.